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산을 찾아 지역사회와 지역은행의 따뜻한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은행권 돈잔치 논란 이후 은행의 사회적 책임, ESG 경영을 강조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배범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취임 이후 첫 지역 방문이자 앞으로 당분간 다른 지역 방문 일정도 없습니다. 현재 금융권, 은행업계는 긴장감이 높아진 민감한 시기.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현재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칼을 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그룹 지배구조와 대표 선임에 대한 문제제기, 은행권 돈잔치 비판, 그리고 이제 은행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산에서 지역사회와 지방은행의 따뜻한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대기업 중심인 수도권과 달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그리고 특히나 BNK그룹이라든가 우리 부산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쉽게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소비자와 고통을 분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은행 스스로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효적인 어떤 평가와 경쟁을 통해서 가장 우수한 분이 금융그룹 내지는 금융회사를 이끌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 거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해양금융이라든가 어떤 그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라든가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어떤 의지와 이해가 있습니다. 한편 부산을 대표해 중소기업과 건설회사, 소상공인, 스타트업, 금융소비자 등이 간담회에 참석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배범호입니다.